네, 춘곤 김은총 선생과 셰프 박인호 선생 모셨습니다. 아이 추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춘곤 네. 김은총 선생. 네, 오늘 그래서 그 춘곤 덕분에 네. 오늘 늦게 출근을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 눈을 떴는데 2시더라. 네. 네. 뭐 약간 네, 준비하다가 네, 잠깐 눈을 감았다 떴더니 2시더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춘곤 김은총 선생이.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박인 씨 아니 제가 오늘 집에서 요리를 요새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생선답고 예, 막 이런 거 할 때 조리복이 있으면은 편하겠다 싶어갖고 샀는데 이게 진짜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편하고 이래갖고 어제 이걸 입고 집에서 뭘 해먹고 그대로 잤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편해서 아 이거 오늘 한번 촬영할 때 입고 와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입고 와봤어요. 여기 현수막 뭐 버즈비 쓰시 뭐 이런 거 쓰는 네. 네. 그래서 버수사 뭐 이런 아, 버수사 아, 옛날에 그런 김수사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서 또 쓰시지. 여기 이제 그 주문받으라고 네, 네. 볼펜 꽂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저희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리복이 그 검색해서 그냥 보니까 많아요? 아 2만 원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 좋네. 굉장히 편해서 아니, 그냥 평상 거로도 리뷰를 그만두시고 광창 칼잡이가 되지 않을까? 광창 칼잡이. 광창 칼잡이. 아, 광창이 아니구나. 용강동 용강동 칼잡이. 용강동 칼잡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그거 그 회칼 세트는 있어요? 네, 아, 네, 네. 대바랑 사시미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가봤거든요. 네, 네. 그때 예전에 아니, 삼치 잡았을 때 한번 은총이 와서 무슨 저기 뮤지션 집에 말도 안 되게 뭐 저기 뭐야 이거 가는 돌이 있고 숫돌이 있고 칼이 있고 저기 그 그리고 뭐야 그 막 저 온도계 아 맞아 그 고기 온도계 그 꽂는 거 예 네, 고기에 딱 꽂으면 아 이게 온도가 몇 도가 됐고 싹 꺼내가지고 뭐 이런 조만간 음악업계를 떠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떠나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계속 좀 붙어 있다가 네. 최대한 늦게 떠나는 걸로 네.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은총 씨와 함께 또 김은총이 왔다 그러면 딱 예상되는 브랜드들이 좀 있죠. 있죠? 네, 스트랜드버그와 아이바네즈를 같이 해볼 겁니다. 정말 김은총 특화 브랜드 그 두 가지 종류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아, 일단 지금쯤이면 한 대 줘야 되지 않냐 스트랜드버그? 이쯤이면은 뭐 하나 좀 줘야죠. 도미 머리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스트랜드버그는 저보다 인우 형이 갖고 싶습니다. 인우 형에게 네. 그 협찬을 주시면 은총이가 열심히 했으니까 절 주세요. 네. 인우 형이 인우 형이 이제 함앤더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스탠드버그 아, 그거 좀 팔아줘 함앤더슨 아니 왜 내 기타를 남들이 다 팔고 있어 야, 스탠드버그 관계자 여러분 인우 형은 여기 암이 있고 저기 저기 뭐야 빛이 딱 맞고 네, 빛이 딱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네. 색깔은 핑크로 네. 핑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요새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막 댓글 단다니까 그 함앤더슨 팔았어요? 이게 진짜 네, 안 팔 거예요 그냥 쓸 거예요 제가 근데 스탠드버그만 주면 그럼 좀 팔 수도 있어요자 스트랜드버그 오늘 갖고 싶은 브랜드 스트랜드버그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은총씨와 함께 리뷰할 기어는요 보우덴 스트랜드 보우덴 스탠다드 6 메이플 플레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우덴 퓨전 6 넥스루 그 다음에 이제 아이바네즈 두 개를 해볼 건데 최근에 썼던 스트랜드버그 한번 평점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그때 저번에 저희가 최근에 몰아갖고 한번 했었잖아요 2월에 예. 그때 보우덴 클래식 6 트레몰로 모델에서 선생님이 차가운 도시의 기타 예. 차도기. 은총씨가 차가운 도시의 아이언맨 차도아 저는 한없이 투명한 기타 한투기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보우덴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퀼트 플레임 탑에서는 선생님은 자동주행 기타 자주기 예. 은총씨는 역시 나무는 베이스우드 영나베 그리고 저는 땅땅하고 투명한 기타 땅투기 그래서 네. 9.59 점수는 뭐 엄청나게 받았네. 네, 저번 것도 999고 네. 9.59 그 다음에는 얘도 9.59 이거는 스탠다드 6 트레몰로 메이플 플레임이었는데 선생님은 볼드 보우덴 블루 그래서 BBB 예. 은총씨는 포도잼 저는 후끈하고 반투명한 기타에서 후반기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텔레를 복각한 네, 그 희한하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8.59, 8.5로 약간 점수 내려가긴 했는데 선생님은 텔레는 텔레일 뿐 따라하지 말자 텔텔따 네, 은총씨는 모던 텔레 네. 네, 그리고 저는 괜찮은 밸런스 스트렐레 스트렐레 네, 스트렐레 네. 스트랜드버그의 텔레 스트렐레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대부분 9점, 9점. 평균 9점이었고 9.5까지도 올라갔다가 텔레에서 약간 내려간 정도, 네. 한 점씩 내려간 정도. 그래서 오늘도 큰 이변이 없는 한 999가 예상이 되는데 거의 요새 퀄리티 컨트롤이 계속 딱 그 정도 네. 선에 네.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199만 8천원입니다. 네. 보우덴 스탠다드 6 메이플 플레임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81cm, 무게 2.24kg, 두께는 42mm, 12프레트 뒤뜰레는 73mm입니다. 탑에는 솔리드 메이플 탑, 북매치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디에 베이스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적용이 되어 있는 넥이네요. 인듀어 넥이죠? 요 팔각형을 반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넥. 그리고 스트링락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라파이트 너트, 너트 너비는 41에서 42 그 사이 연절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에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역시 올라가 있는 있죠. 모델이죠. 예.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20인치 508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이게 멀티 스케일이라서 25인치에서 25.5인치로 635에서 648mm로 네, 차이가 나는 네, 그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4 전버 프렛이고요.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디자인드 패시브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픽스드 브릿지 스트링 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픽업 세팅을 보면은 1단이 브릿지고요. 예. 2단이 넥 이너 브릿지 이너 패럴렐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3단이 넥 아우터랑 브릿지 아우터가 패럴렐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이 넥 아우터 하나. 네, 그 다음에 5번은 넥 험버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쌍 험버커가 없군요. 네, 쌍 험버커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간에다 놓으면 쌍홈이잖아요. 네. 근데 2, 3, 4가 전부 다 이너 코일 패럴렐, 아우터 브릿, 아우터 패럴렐, 그 다음에 아우터 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홈이 없는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블랙이라고 하네요. 네, 블랙이라고는 써 있는데 블랙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는 이게 블랙이야? 이게 블랙이야! 이게 블랙이야! 블랙이야! 그린은 까만색이겠네요. 예, 그래서 약간 블랙이 블랙 같지 않다. 예. 근데 써있긴 블랙이라고 써있다. 이건 예. 뭐 그냥 확인만 드리고요.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거 왜 블랙을 하는지 약간 좀 감이 오는 게 옛날에 이제 미술학원 다니신 분들은 아는데 검정색 만들 때 초록색이랑 빨간색 섞어갖고 초록빛 나는 그 검정색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린 네. 블랙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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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많이 썼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자 클린턴. 이게 무슨 클린턴 들어볼게요. 예. 아, 따글따글하네. 네, 역시 스트랜드버그죠. 근데 희한하게 정말 작은데 그 울림이 크네요. 오. 네, 그다음은 이너 패럴렐이죠. 예. 오, 좋다. 아우, 저 전망스러운 소리. 다음은 아우터 패럴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넥 아우터. 네. 이게 되게 엄청 단단하거든요. 하나인데 사운드가 되게 세네요. 그래요. 되게 탱글탱글한 소리가 예. 날 줄 알았는데 엄청 예. 굵죠.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원래 4단이 되게 야들야들한 소리 나는데 네. 그냥 똑똑 그냥 네. 얘는 그거를 여기 2단에다 몰아줬나요? 2단에다가 아. 2단이 그 야들야들한 소리가 여기서 나고 네, 나고 4단은 되게, 되게 뻑뻑한 소리 납니다. 이게 약간 넥 험버커 같아. 네. 이거죠. 아니 5단에서 뭔 소리 날라 그래 그러면? 그러게요. 와, 겁나 커. 야, 겁나 크네 네. 진짜. 이거 야, 재즈 결이 다른 소리가 나네. 재즈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재즈. 이런 톤 되게 좋네요. 아니 되게 갑자기 이만한 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네.
후반에서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로. 오늘 세다. 얘 얘는 힘이 좋네요. 네, 힘이 엄청 좋아요. 오, 볼륨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좋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부드럽게 치면 부드럽고 이게 손 엄청 타네요. 네, 손을 많이 타요. 네. 이런 소리가 참 좋네요. 네. 굿. 요거는 판매투는 2단을 사야겠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2단이 좋습니다. 마샬이랑 맞다. 잘 맞는 것 네, 같아요. 좋네요. 상황이 은근히 센 4단 넥 아우터. 그러네요. 5단 강렬하겠죠. 오. 겁나 두꺼워요. 여기서도 역시 네 좋습니다. 이런 톤 이건 마샬로도 재즈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자, 바로 거시기 해볼게요. 거시기 해보시죠. 거시기. 네.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볼까요? 부드럽네요 사운드가. 그 그렇죠? 밑에서 이제 뭐 깔깔한 그 막 쭉쭉쭉 이런 사운드가 나는 게 아니고 공공공 네? 이런 공공 울죠. 네. 근데 이제 여, 이 기타는 이거가 죽이는 거죠? 이런 피치 하이 하이의 피치. 어우 저 미디 같은 소리. 네 대박이죠. 야, 난 여기서 충격적이죠. 난 여기서 코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기타 처음 잡아봤어 이렇게. 근데 소리가 진짜 다른 기타로 치면 저쯤에서 코드 치면 이제 약간 지옥의 그런 네, 그렇죠. 피치가 들리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저 멀티스케일 사운드. 손이 자, 작으신 분은 더 위에서 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전체적인 느낌이 클린톤은 굉장히 뭐랄까
활용도가 다양한 그런 느낌인데 일반적인 그 1, 2, 그 5단을 갖고 있는 애들이랑 조금 다른, 다른 톤 구성을 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톤이 짱짱하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의외로 개인 톤 갔을 때는 개인 톤이 생각보다 부드러워. 부드럽다. 그래서 네. 약간 쭝쭝쭝이 아니고 약간 공공공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깡 나올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힘은 좋은데 네, 힘은 좋은데 그 느낌이 뭔가 되게 날카롭게 이렇게 써는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둔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슥 미는 느낌이라 그 뭐죠? 철퇴라 그러는데 네, 철퇴.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철퇴로 철퇴도 이렇게 빡 치는 게 아니고 턱 걸어가고 이렇게 미는 느낌이 그래서 사운드가 뭔가 좀 다른 그 결이 좀 있어요. 네? 약간 지금까지의 스탠드버그 모델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약간 퓨전 재즈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좀 약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5단 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퓨전 모델 할 거거든요. 퓨전 6, 퓨전 6 넥스로 할 건데 근데 뭔가 톤 자체는 이게 더 퓨전 같은 느낌이 되는 느낌이에요. 되게 이름은 스탠다드인데 사실 스탠다드하다고 하기에는 좀 독특한 개성이 네. 있죠. 네, 요거 그럼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직접 쳐보니까 다른 혹시 스탠드버그 모델들이랑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있으셨나요? 일단 뭐 공통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역시 봤을 때는 그 이 편차가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쳤던 그거고 아까 이제 형님이랑 선생님 저희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그 좀 얘는 뭔가 올라운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도 좀 훨씬 좀 로우파이한 느낌이 좀 아 맞아요 로우파이라는 느낌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이쪽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뭐 팝이나 이런 쪽 원하는 샹창 이거보다는 이런 소리가 네. 확 깔려 있어서 샹창보단 그렇죠 샹창 샹창은 없고 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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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창 샹창보단 엄흠 알겠습니다. 그래서 흠형 같은 기타 굉장히 음험한 기타 네. 알겠습니다. 흠형 같은 바로 그런 기타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로우파이하다라는 느낌. 근데 로우파이가 뭐 부정적인 의미의 로우파이가 아니고 되게 트렌디한 느낌의 로우파이라고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은총 씨의 직접 시연을 한 그 감상도 들어봤으니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기타죠. 스웨덴 사람들이 매운 거 먹나? 글쎄요. 글쎄요. 진짜? 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산 고추냉이. 아 네. 스웨덴산 고추냉이. 네. 저는 저는 드리겠습니다. 따시다 맛동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따시다? 아유 따셨다. 아 따시다. 근데 왜 맛동산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맛동산 같아요. 맛동산이 무겁지 않나요? 뭔가 맛이? 드디어 오랜만이다. 아니, 오랜만에 나왔이 정도로 근본 없는 개성. 아니 근본에서 들어봐. 진짜 오랜만. 아니 근본 있다고 들어봐. 감자칩이나 이런 거는 얇기도 얇고 그러니까 먹으면 이렇게 뭐 바삭바삭한데
저기 맛동산은 굵기를 굵고 좀 눅눅하고 아까 그 이렇게 철퇴 같은 네, 그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후끈하다. 네. 그래서 따시다 맛동산. 따시다 맛동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혹시 저만의 세계에 빠졌는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저만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네, 따시다 맛동산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되게 오래 기억에 나겠다 또 이것도. 네, 따시다 맛동산 알겠어요. 저는 아까 저 아까 은총 씨가 했던 그거를 또 박제로 남겨두고 싶어갖고 네. 이건 제한 조평 아니고 은총 제한 조평을 두 개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샹창보단 음험. 이거 뭔가 되게 대설인데 이것도 네. 직관적으로 딱 아까 와닿았어. 네. 근데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죠. 샹창보단 음험. 샹창보다 음험이 나. 따시다 맛동산보다. 샹창을 원하지만 음험한 그런 느낌 난다. 네, 알겠습니다. 샹창보다 음험. 따시다 맛. 은근히 명언을 많이 남기긴 맞아요. 명언과 개소리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뭐 네. 써놓기도 그렇다. 뭐 어떻게 뭐 써놓으면 나중에 읽어보면 뭔 소리지도 몰라. 아니 은총 씨 그 한줄평이 제가 여기다 써놓잖아요 한줄평을 나중에 보려고 나중에 읽어보면은 뭔 개소리야. 뭐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새는 진짜 제가 나중에 기억 못할 것 같은 거 설명을 써놔요. 아 샹창보다 음험 이러면은 이게 샹창이 일반적으로 들리는 기타 소리. 음험은 저음의 그런 이걸 안 쓴 나중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따시다 맛동산도 오늘 써놔야 되겠다. 네. 저거 뭐라 그랬지? 후끈하고 감자칩 같이 상창하지 않고 상창하지 않고 음험한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찐득하고 무거우니까 같은 맛이 난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따시다 맛동산이에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퓨전인데 김인촌이 뭐라 그럴지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나 왜 이렇게 됐지? 너 몰래 이랬어. 아예 나 여기 처음 왔을 때 안 그랬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냥. 이거는 인우 형의 계략입니다. 인우 형이 저한테 계략이 있어. 계략이 있어. 저는 원래 사실 되게 그 진중하고 되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우 형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은총아 넌 그런 인지로 가면 안 돼. 너는 동네 형 같은 인지로 가야 된다. 이런 동네 형이 어딨어. 동네 형이 이상한 사람. 동네 이상한 사람이지. 무슨 동네 형이야 이게. 자 몇 점이 되면 네, 9.0. 자, 저희가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뭔가 약간 좀 부정적일 것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매력 포인트였다라는 네. 네, 반증이 되겠죠. 샹창보다. 샹창보다 음악이다. 근데 이거는 좋은 기타야. 알았어,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네. 점수로 검증을 했죠. 네. 지금 생각보다 좋다라는 건.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퓨전6입니다. 퓨전6는 X로인데 이게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요. 이번 시간 이 199만 8200이잖아요. 다음 시간 할인가가 360입니다. 예? 360. 이 넥스로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높긴 높은데 이 가격이 높아?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해요. 네. 다음 시간에 360만 원짜리 스트랜드버그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은총 씨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